정말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지박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또 농막에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저 작년에 만든 저 온실이 귀곡산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리뉴얼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준비물이 무엇이냐, 패드랑 패드스프링, 비닐만 있으면 되는데 85,000원 정도가 들었어요. 먼저 이 쫄대를 제거를 하고 다음에 이 비닐을 다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해줄 건데요. 저기 보시면 저희 둘째가 이미 이렇게 쫄대를 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오늘은 장씨의 생일이랍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우리 장씨 생일 축하합니다. 떼지노. Happy happy birthday.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birthday birthday. 장씨 갈 땐 분명히 쉬워 보였거든요. 누가 무언가를 하는 게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은 고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실이 살만 남았어요. 제가 아궁이 부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들기가 힘든 건 해체하기도 정말 힘드네요. 하지만 할만했어요. 비닐이 찢어진 이유가 구멍을 뚫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찢어진 게 아니고 보니까 가운데부터 그냥 막 호로로 파바박 이렇게 찢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가서 그냥 터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비닐 조각조각들이 엄청 지금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거 죽는 것도 또 이래랍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튼튼한 비닐로 할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온실 테두리에 이 패드 붙일 건데 이렇게 기둥 길이에 맞게 다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붙여줄게요. 앞에부터 하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부터 하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부터 하자고. 네, 맞습니다, 왕자님. 오늘은 왕자님의 생일이니 제가 화를 낼 수 없어요. 좋게 좋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간에 일하고 있는데 구독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진 아이돌. 안녕하십니까, 당진 아이돌 함지박입니다. 지박이는 외박중 대. 저는 메인 조수를 맡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욕먹기, 시키는 대로 일하기, 시키는 대로 못하면 욕먹기를 두 번 말하지 않게 하기, 두 번 말하게 하면 욕먹기,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아, 별로 힘들진 않아요. 빨리 와. 예? 저기 리포 좀. 온실 테두리를 따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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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을 해놓거든요. 저 뒤에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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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이제 비닐로 씌워줄게요. 패드로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장씨가 패드를 몇 개 사왔는데 이 가운데 있잖아요, 제일 긴, 제일 높은 부분 패드를 또 달아주고 비닐을 씌워줄게요. 지금 땅을 보러 오셔가지고 작업을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운데다가 박아줘야겠어요. 넌 진짜 뭐만 하면은 전문가 같다. 지금 너가
너가 지은 쌀 같아. 아니,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장씨가 지은 삼광 당진 쌀이랍니다. 이거 뻥이고요. 여기 동네에 사시는 구독자분께서 갑자기 쌀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쌀도 받았겠다. 쌀값 해지. 해지? 쌀값 해야지. 일하자. 네, 여러분 지금 바깥에 비닐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도가니가 빠질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비닐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그때 어떻게 그 온실을 이틀 만에 만들었지? 대단하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보여드리자면은 우후 이렇게 튼튼하게 보다 더 튼튼한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비닐을 이 패드로 고정을 했어요. 안에 사철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 이런 프릴 장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나름 귀여워요. 이렇게 프릴 장식. 그리고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시면 뒤에가 정말 뻥 뚫려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이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은 건 아니고요. 사실 여기는 비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저녁 시간이라 다다음 주에 장 씨랑 같이 요거는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아, 이렇게 오늘 작업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8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4시 30분이 됐네요, 벌써. 어쩐지 허리가 아프고 도가니가 아프더라니.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리뉴얼은 끝났습니다. 후! 다시 생일 축하해. 어? 사랑해요, 왕자님. 또 카메라 없다고 또 욕하고 막 승질 부렸지 너 방금. 아니요. 삽 내던진 것 같은데요? 아, 좀 내던질 수도 있지 않나요? 배고파서 예민해진 장씨다. 하지만 삽을 좀 사람이 던질 수도 있지 않나? 오늘 생일이지만 하루 종일 일만 해서 화가 난 장씨다. 생일 축하해요. 아, 문은 이게 끝이냐고요, 여러분? 아니요, 이거 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만들어서 달 거예요. 아, 어쨌든 미완성이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리뉴얼을 마쳤는데요. 확실히 근데 전 온실은 비닐도 좀 싼 거였나 봐요. 그리고 타카로 썼는데 이 패드로 하니까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제발 찢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은 진짜 거의 좀 일만 하느라 얘기를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통금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감기 조심하세요.